올해 AUA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AUA TV라고 있습니다. 왔던 참가자들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주로 관심을 가졌던 AUA TV에서 이제 비뇨기과 여러 세부 분과 중에 하나가 맨셀스, 제가 하고 있는 남성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제 AUA TV에서 선정한 16개 병원들, 전 세계 병원들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었어요. 저희 병원 제외하고 한 3군데 정도가 독일에 있는 병원하고 다 미국 내에 있는 병원들인데 저희는 개인 의원, 작은 의원이잖아요. 근데 대체로들은 큰 병원급이더라고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저희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병원이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었어요. Our final international highlight today takes us to Seoul, South Korea. Dr. Sean Park, a prominent prosthetic urologist, and his practice have been awarded as a Center for Excellence for Penile Implants. Let's see how Dr. Park utilizes YouTube to collaborate with esteemed urologists around the globe. Center Prosthetic Urology Center of Excellence for Penile Implants started in 2013, Seoul, South Korea. Our vision is improving men's quality of life by restoring male sexual function. The penile implant is a definite surgical option for erectile dysfunction treatment. By implanting a hydraulic device completely inside the body, through a small skin opening in the genital area, we can restore the patient's erection while preserving one's privacy and other sexual functions. AUA TV에서 그렇게 와서 촬영하겠다 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도 기뻤고 뭐 저희 병원이 좀 알려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그런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점점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윌슨컵. 올해도 어김없이 윌슨컵이라고 제가 하는 이제 보형물 비뇨기과학이라는 부분에서 업적 있고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근데 그해 윌슨컵 수상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라파엘 캐리언이라고 이제 USF에 있는 비뇨기과 선생님이 받으셨어요. 라파엘 캐리언은 아버지가 스몰 캐리언이신데 이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굴곡형 있잖아요. 그거의 개발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USF에서 과장이자 교수로 역임하시다가 그리고 라파엘 캐리언도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된 거죠. 그냥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고 저희가 하는 분야의 비뇨기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그 저희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닥터 캐리언이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수상자로 임명되는 그 순간이 그 타임스퀘어에 동시간에 떴었어요. 제가 해외 특히 미국의 학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부럽다고 여기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뭔가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게 우리가 동료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진짜 좀 부럽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선생님이신 닥터 윌슨 이제 윌슨이랑 그리고 선생님 사모님 바바라 윌슨 그래서 두 분이 교육재단을 만드셨어요. 공익교육재단. 네, 여기가 처음에는 이제 그 학비가 모자란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대학금, 그 등록금 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프로세틱 유로로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거를 잘 알아서 맞고 끌어줄 사람들이, 끌어나갈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명의 이제 그 보드 멤버를 이사진을 꾸렸는데, 파이셀, 그리고 마틴 그로스, 제이슨 한,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은 어떻게 하면은 프로세틱 유로로지, 저희가 하고 있는 맨셀스, 남성과학의 분야가 조금 더 환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의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닥터 윌슨과 바바라가 평생 해왔던 게 사실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거였거든요. 다음에 올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돼주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2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컨퍼런스를 시행하게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 학회 자체가 닥터 윌슨과 뭐 바바라 윌슨 마마의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뜻,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거를 계속 영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학술 대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닥터 윌슨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살아온 사회가 할 수 있도록 근간이 돼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밭에서 날아난 작물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작물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 사회를 효율적으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의사들은 수술을 잘하고 결과를 좋게 해주는 걸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라고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 이후에 올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